예, 더불어남노당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때 아닌 이 색깔론으로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파행이 있었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퇴장 조치까지 당하기도 했죠. 어제 국정감사 현장에 있었던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예, 자,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또 그 다음날 뉴스가 많이 나오는지 의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좀 많이 논란이 있었죠? 맞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님께서 예. 색깔론을 가지고 나오신 거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 주의자다, 뭐 더불어 남로당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분이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원래 예.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예. 저는 굉장히 중립적인 인사가 가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 뭐냐면 기업과 그다음에 노동계의 이야기를 두루 듣고 이것을 갈등을 조정해서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대통령께 노동정책에 대한 담론을 해주는 기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립적인 인사가 가야 되는데 김문수 지사는 지금까지 보였던 그런 행보들을 봤을 때 굉장히 색깔론적이고 편향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혹시 과거에 SNS에 뭐 색깔론을 이야기했고 뭐 종북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 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 그러니까 개인의 김문수와 경산호 위원장으로서의 김문수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예. 제가 과거 발언들을 물어보는 과정 중에 이렇게 똑같이 대답이 나온 겁니다. 의원님, 그 지금 보면 이분이 본인이 운영하시던 유튜버에 있는 동영상까지 다 내리고 정말 네네네. 어떤 의미에서는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가셨던 것 같은데 네. 의외로 또 그런 발언이 나올 때 하나도 물러서지 않고 막 하시던데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좀 확신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였을까요?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 SNS 발언들을 직접적으로 뭐 PPT를 띄워서 보여줬어요. 예.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아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라고 한 발 물러서는 이렇게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예. 근데 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의혹들과 그 과거 자료들을 보여주니까 갑자기 뭐 윤건영 의원이 아직도 나에 대해서 종북으로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서 모두가 경악을 한 거였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면 그 이제 네. 경사노위 위원장을 부르셨으면 노동에 대한 질문을 위주로 했어야 했다. 이런 네네. 반론도 있고 또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장도 아닌데 왜 과거 발언에서 네. 그렇게 검증을 많이 하느냐라는 네.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노동 관련된 정책 질의도 다른 의원님들도 진행을 하셨고요. 예. 근데 제가 이런 질의를 했던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산호 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결국에는 기업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노동계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갈등을 조정하는 자리인데 만약이라도 확증 편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정감사라는 게 결국에는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 시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밝혀내는 것도 이게 경사노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여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측면에서 혹시나 한쪽의 시각에 치우쳐서 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진 작가님? 네. 네, 그 자리에서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노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거든요. 이분이 과거에 제 기억으로에 따르면 노조에 대해서 상당히 극단적인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도 점검이 좀 됐습니까? 맞습니다. 노동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질의를 하긴 했는데 뭐 손해배상 뭐 폭탄이 특효약이다. 그러니까 뭐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이 특효약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고 과거에 노동자들을 많이 탄압하는 뭐 이런 발언들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결국에는 사과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과 관련된 일들을 그런 대화들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제 이 김문수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인사 참사다,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김문수 위원장이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대통령실 입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님? 저도 대통령실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로 평행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일성 주의자다라고 했던 것, 뭐 본인 김문수 개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고 할지언정 어떻게 그 국정감사 기간에 공인이 경제사조 노동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의 질문에 대통령실에서 당연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도 깜짝 놀래서 본인이 해명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말씀은 김문수 위원장이 자진 사퇴까지도 어떤 대통령실이 좀 바라고 있는 기류를 읽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들어도 될까요, 위원님? 저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뭐 다양한 안들을 검토해봐라라고 그렇게도 읽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가 그 문성현 뭐 이런 분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친노동적인 분을 갖다 앉혀도 참 힘든 자리인데 맞습니다. 그런 분을 갖다 이제 앉힌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컨셉이 뭔지 잘 이해는 못 되지만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 자리에 안 어울리는 분 같거든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뭐 사퇴를 압박하거나 그런 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을 헤쳐나가려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요. 예. 뭐 노랑봉투법도 남아있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김문수 위원장이 조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에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이렇게 갈등을 국면을 만들어주게 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친기업 정책을 편하게 펼칠 수 있을까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였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도 저는 결단을 좀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조치를 논의하고 계십니까?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로 고발을 하실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저께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직접적인 모욕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과가 있었다고는 하나 후에 그 586 뭐 종북 좌파들이 뭐 더불어민주당에는 아직까지 남로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거의 없는 것이고 그 민주당 의원들이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던 것이고 오늘 심지어는 언론에 나가서 어저께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많이 번복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과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서 이제 권성동 의원,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징계안을 제출하셨어요. 권성동 의원은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라고 이제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됐고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제 어떤 그 극단적 친일 행위 문제에 대한 그 친일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인해서 징계안을 내셨는데 근데 아까 이제 그 진 작가님은 이제 그 사관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이냐 어떤 역사를 네. 바라보는 관점은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 서로 네.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징계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헌법에 보장된 그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예.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예. 발언하셨던 부분들을 보면은 뭐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고 대한민국은 뭐 부패해서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선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의원의 그 윤리를 지켜야 될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측면에서 징계안을 제출한 겁니다. 과잉 해석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뭐 한미 군 합동 군사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 발언도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여기에 이제 반론을 펴다 보니까 그쪽에서 약간 극단으로 나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사관의 싸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랄까 학계에 맡겨준다든지 아니 시민사회에 맡겨둘 부분이지 어떤 특정한 네. 사관을
기초로 해서 그걸 징계를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과잉 해석이라는 비판도 저는 직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징계안을 올린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 이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징계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필요한 조치였다. 왜냐하면 마구잡이로 이런 말들이 오고 가게 되면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욱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징계안을 제출할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징계를 어디에다 징계를 요청하신 윤리위원회에다가 징계를 요청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또 제소할 예정이라고 하죠. 국방위 네, 소속인데 직무 관련성이 높은 방해산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였어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늘 그 혹시나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돼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관련된 주식을 모두 매각을 했었죠. 예. 그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원래 그 국회에 당선되기 이전에 구매한 것이었고 예. 심지어는 그 저희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이해충돌과 관련된 것을 그 윤리위원회에다가 제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수를 받는 작업이 있는데 예. 그 검수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매각을 할지 뭐 상임위원회를 옮길지 이런 판단을 할 것이었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예. 이 논란이 좀자 커지게 되니까 전량을 오늘 매각한 걸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떠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팔기가 좀 아까운 주식이었나 봐요.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의 윤리위 제소는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민의힘 윤리 제소는 어떠한 과도한 조치다. 아니면 만약에 상임위원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면은 이게 문제가 됐었겠죠. 그러나 예? 이해충돌 문제를 결국 윤리위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혹시나 과도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